할렐루야. 4월 14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였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고 또 심겨질 때에 우리의 삶으로 말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5장에서 드디어 모세와 바루가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이 모세를 보내셔서는 이 모세가 드디어 자신의 그 소명을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 5장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는 모세와 보낼 수 없다는 바로의 길고 긴 협상 또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언뜻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보낼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협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 이 바로왕은 사실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바로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거만한 태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에 대한 바로왕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두 번이나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이 함께 동행한 시절이 뭐 1년이 아니라 몇백 년이 흐른 이 시기에 특별히 자신들이 노예로 종살이를 시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 매일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신을 알지 못하였다? 사실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바로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그가 종살이 시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의 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최대 국가였던 이 애굽의 왕으로서 이 바로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 권력이 바로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신들의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과 힘의 정도는 곧 그 국가가 섬기고 있는 신의 힘의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곧 어떤 분이냐? 자신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민족의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신도 아니고 한낱 노예의 나라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명하는 말은 내가 충분히 무시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번째로 말하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는 이 말을 보면 이 히브리어 부정어인 로가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여호와라는 그런 분을 그런 신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여호와라는 신에 대한 무시를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쭉 보면 지금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고 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일하기 싫어서, 노역을 하기 싫어서 하는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앞으로 펼쳐질 바로와 모세에 대한은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보면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자, 5절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자, 지금 바로 왕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다라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 그 말이 진이 여부를 떠나서 지금 바로 왕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노역을 쉬게 한다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애굽의 이 바로 왕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대 노역을 시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혹여나 자신들의 나라를 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왕과 또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포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력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풍요롭게 만드는 바탕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력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이익을, 그 즐거움을 이제는 포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한번 이 즐거움을 누려본 사람은 결코 이제 그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고 죄의 성향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계속해서 그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죄의
중독성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만성적 범죄자, 직업적 범죄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 필라델피아에서 했던 실험이 있습니다. 1945년에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세대를 18년 동안 추적하여서 그들의 범죄 성향을 조사한 그런 실험입니다. 자,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만성적인 범죄자가 6%라는 통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1945년에 태어난 이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18년 동안 조사했더니 이 18년 동안 이 만 명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절반을 그 중에 단 6%의 사람이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범죄의 경우에는 70%에서 80%를 이 6%의 사람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성적 범죄자 또 직업적 범죄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범죄를 직업처럼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만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죄 한번 빠져들니까 스스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얻는 즐거움을, 그 순간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범죄에만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죄의 가장 근원적인 본성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한번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것이 만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한 번, 두 번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릴지 몰라도 이것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다시는 말씀 보기도, 기도하기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떠난 나의 삶에 즐거움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것이 만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죄의 중독성을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의 중독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죄의 중독성은 일단 우리가 그 죄에 익숙해지고 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내기 힘든 요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날마다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지 못했다면 이것을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한 번이 우리로 하여금 만성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여나 이렇게 만성적인 죄에 중독된 부분이 있다면, 특별히 가장 근원적인 죄의 본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성적으로 멀어져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중독성, 그 모든 독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제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죄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연합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런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여나 내 안에 죄로 중독되어서 만성적으로 짓고 있는 죄는 없는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만성적으로 멀어져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중독의 요소들을 다 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빼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손과 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에 선포되어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오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